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.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도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우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. 7월부터는 접종을 한 번만 받았더라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.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활동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, 카페, 결혼식장 등 실내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 정부는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기준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 70%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.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.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 등 1만 3,000곳에서 시작됩니다. 이번 1차 접종은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와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514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. 6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달 3일까지 질병청 예방접종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,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방역당국은 각 의료기관별로 남는 백신의 양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확인한 다음 당일 신청에 접종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.